자, 15번 문제 볼게. 단지 이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서로 외접을 하며 또 다른 새로운 직선의 하나에 이제 접해 있는 상황에 이 안에 내접하는 원 하나를 그리고 또 원을 그리고 원을 그리고 원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 자, 그것들의 길이 합은 과연 얼마가 되느냐? 원들의 길이 합. 근데 여기서 니네가 이제 주의해야 될게 바로 뭐냐면 이 C1, C2, C3가 다 원이니까 닮긴 닮았단 말이야? 근데 등비수열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비급수에서 하는 논들은 어떤 모양들에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 줄어드는 비율이 일정하니까 닮은 비를 제곱하거나 닮은 비를 그냥 사용해서 공비로 사용을 하는데 과연 여기는 첫 번째 C1과 그다음 C2와 C3가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점점 작아지는 건 작아지는데 3분의 1배, 3분의 1배, 3분의 1배 이런 식으로 작아질까? 그거를 지금 이거 좀 판단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첫 번째 C1을 구하는 과정은 분명히 두 원과 직선 사이에 껴있는 원이란 말이야. 근데 그 다음 과정을 보면은 세 가지 원에 내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지금 그 원의 반지 이름의 길이 구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다시 한번. 첫 번째 원은 두 원과 직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죠? 첫 번째 원은, 요 원은. 근데 두 번째 원은 하나, 둘, 세 개의 원에 내접하는,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원이랑 두 번째 원이랑 뭘 구하는 방식이? 그 반지 이름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일정한 룰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에 좀 주의를 좀 해주시고. 자, 일단 첫 번째 원의 반지름 길이 한번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게. 이건 뭐 원관이 접하는 상황을 좀 이용해야 될것 같아. 자, 첫 번째 원의 반지름 길이를 내가 이제 x1이라 하면 얘가 x1이래. 그럼 이 길이 얼마일까요? 이 길이. 자, 내 반지름 길이 1에다가 네 반지름 x1 더하니까 이 길이는 1 더하기 x1이 된단 말이죠. 그럼 내가 지금 피타고라스 학에서 딱 요렇게 선 거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E1의 반지름 길이 1이고. 자, 1에서 x1 빠졌기 때문에 요 길이 x1이죠? 그럼 1 빼기 x1이 돼서 자, 피타고라스 하면 2차씩 날아가니까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빗변 길이 제곱 x1의 제곱 더하기 2x1의 더하기 1이 1 더하기 1 빼기 2x1의 더하기 x1의 제곱이 돼서 x1 제곱 x1 제곱 날아가고 1 날아가고 그래서 x1이 4분의 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그건 좀 별도로 계산을 해둘게. 자, x1이 얼마가 되더라? 4분의 1이 되었다. 두 번째 계산해야 되거든. 자, 두 번째 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기 위해서는 또 이걸 다 지우고. 자, 갈게. 더 크게 하겠다, 야. 지금 현재 이 원이 세 가지 원에 다 지금 모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의 반지름 길이 x2라 하면 요렇게 선 그어주시고. 근데 피타고라스를 또 써야 된단 말이지, 그지? 피타고라스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얘가 지금 이 원이 큰 원하고도 접하니까 요렇게 접점 연결해 주시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얘랑 얘랑도 지금 현재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렇게 접하는 상황 표시해 주시고 자, 여기도 요것도 표시해 주시고 이렇게. 자, 아까 이 길이 두 번째 첫 번째 원의 반지름 길이 4분의 1이라 그랬지? 자, 첫 번째 원의 반지름 4분의 1이란 건 여기가 4분의 1이란 얘기고 그 나머지 여기가 4분의 3. 오케이? 근데 이게 4분의 1. 그럼 4분의 1, 4분의 1 그럼 요게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부터까지도 2분의 1이거든. 그럼 2분의 1에서 두 번째 원의 반지름 길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길이가 자, 2분의 1 빼기 x2가 되겠다. 2분의 1 빼기 x2. 자, 요 길이는 1이고 요 길이는 이제 x2에다 1을 더한 거니까 자, x2 더하기 얼마가 되더라? 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그래서 피타고라스 또 x2의 제곱 더하기 2x2 더하기 1이 1 더하기 자, 요거 제곱해야겠죠? 4분의 1 빼기 x2 더하기 x2의 제곱 x2 제곱 3x2가 1, 1 날라가서 4분의 1이 됐기 때문에 자, 두 번째가 얼마다? 자, 12분의 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야. x2는 얼마다? 자, 12분의 1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거 점점 3분의 1배 되겠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방금 x1을 구하는 방법하고 x1은 아까 분명히 이제 여기는 직선과 함께 이제 구했고 x2는 이제 이 뭐야? 원끼리만 또 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같은 룰이 적용이 안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를 구해보고, 근데 세 번째가 이제 얼마냐? 방금 했던 방법이랑 동일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다 이세 번째 원의 반지름 길이 표시하는 건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림을 별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여기 지금 현재 뭐가 있었어? 여기에 반지름 길이가.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를 할 것이냐, 일반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 구해서 계산할 것이냐인데, 사실은 내가 볼때이 문제가 일단 요 극한 중에서는 좀 제일 까다로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얘가 이제 그런 걸 경우를 나누는 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렸고, 여기도 원 하나를 그렸고, 이렇게 제발 잘 그려줘라. 그래서 원 하나를 이렇게 해서 연결을 딱 해주고, 이 안에, 자, 근데 이제 사이즈를 좀 확인을 좀 해볼게. 세 번째 원의 중심 여기 있지, 그지? 근데 아까 이제 여기, 요, 첫 번째가 얼마였냐면, 4분의 1, 1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이제 4분의 1, 여기 4분의 1, 여기 12분의 1, 여기 12분의 1. 그죠? 그러면은 이제 4분의 1에 2배, 2분의 1에 12분의 1, 2배, 6분의 1까지. 그럼 6으로 통하면 6분의 4고 3분의 2. 여기까지가 3분의 2란 말이야. 그럼 남은 게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자, 3분의 1. 그러니까 원을 그릴 것보다는 3분의 1. 3분의 1? 여기 남은 게 3분의 1이라는 거좀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자,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부터까지 남은 길이. 요게 이제 3분의 1이 되는 3분의 1. 여기가, 요 길이가 3분의 1. 이게 3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E1의 반지름 길이를 이제 X3라 하면 X3. 여기는 얼마? 자, 3분의 1 빼기 X3. 3분의 1 빼기 X3. 그럼 요렇게 연결하면 여기는 1 더하기 X3.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 해줘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긴 1이고. 그래서 이거 제곱하면 X3의 제곱 더하기 2X3 더하기 1이 빗변 길이 제곱이죠? 나머지 제곱 1 더하기 9분의 1 빼기 좀 크게 하자. 3분의 2X3의 더하기 X3의 제곱 되겠다. 그럼 1, 1 사라지고 제곱 제곱 사라지고 넘기면 3분의 2개, 3분의 6개, 3분의 8개 X3가 자, 9분의 1이 돼서 양변 9 곱하면은 여기가 이제 3만 남게 되겠고 X3가 그래서 얼마다? 자, 24분의 1이 돼서 자, 세 번째 항이 24분의 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야. 보시면 알겠지만 등비가 아니라는 얘기지. 3분의 1배가 안 됐다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반지름 길이들의 이제 규칙을 좀 확인을 좀 해줘야 되는데 자, 반지름이 이렇게 되면 원의 둘레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2파이니까? 그럼 2분의 1파이 두 배니까 6분의 1파이 두 배니까 12분의 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나머지 형들의 이제 규칙을 우리가 이제 일반화를 하기가 사실 힘들고 근데 여기 커지는 2, 6, 12의 특징이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자, 3 곱하기 4분의 1 같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현실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규칙을 띄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의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부분 분수로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짜자자자 해서 결국에 부분합을 구해보면 1분의 1 빼기 n분의 1만큼의 파이가 될 것이고,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파이가 된다. 그 우리는 왜 이것들의 일반항이 이렇게 되는지, 자, 그거에 대한 것들만 좀더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뭐 다음 것만 사실 구해보면은 사실 일반화 할수 있는데, 계산하기도 좀 그렇고. 15번이었습니다.